자, 챕터 7, 렌더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죠. 렌더링과 라이트는 정확히 얘기하면 다르지만, 자, 라이트를 세팅해 놓은 게 렌더링, 렌더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은 라이트를 적용한 결과물을 내는 걸 렌더링이라 하겠죠. 뭐, 3점 조명법, 섹션 1, 3점 조명법. 말 그대로 삼각형 형태로 라이트 3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헐리우드에서 쓴 기본적인 조명법이죠. 보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섹션이 GI 렌더 역시도 마찬가지. 멘탈레이, V레이, 스카이라이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냥 보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옵션 그대로만 설치하시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죠? 뭐 렌더링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동영상 강좌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GI랜드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자, GI랜드죠. GI에서 V-Ray, 모멘탈레이 등을 GI라 부릅니다. 자, 보시다시피, 실사 느낌 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때 GI랜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실사 느낌 우리는 극사실주의라고 그러죠. 포토리얼리즘이라 부릅니다. 극사실주의 동영상 만드는 거고, 뭐, 모델링 매핑 중요하지, 라이팅이 중요하다. GI랜드와 HDRI 사용하시면 극사실적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자, 포토리얼리즘의 표현하기 용법은 GI랜드 알아본다. 뭐, 보시면. 자, GI가, 기본적인 컴퓨터는 LI 방식입니다. 한쪽만 빛을 직접적으로 나가는 방식인데, GI 방식은 현실처럼 우리 현실의 눈에 보이는 건 빛의 난반사를 통해서 색이라든지 빛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에서도 빛의 난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GI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알아서 햇빛 받은 것처럼 빛의 난반사를 만들어주는 개념이 G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표현돼 있죠? LI 방식, GI 방식. LI 방식은 그냥 직접 나가고 마는 거고 GI는 부딪혔을 때 튕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GI 렌더 중에 하나가 V-Ray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렌더인데, 환경맵을 사용해서 바로 각각, 빠른 시간에 옵션이 작죠. 비교적 옵션이 간단해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사와 가까운 느낌 낼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실사보다는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GI랜드죠. 가장 많이 쓰는 렌더러가 되겠습니다. 현재 맥스에 통합이 되면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뭐, 가장 좋다는 렌더맨과 비교될 정도로 아주 좋은 렌더러가 되겠습니다. 마야의 기본 렌더러였고, 현재는 맥스에도 기본 렌더러로 들어와 있죠. 자, GI랜더만으로도 실사 느낌 낼수 있습니다만, 영상과 실사 영상과 똑같은 빛의 양, 빛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HDRI라는 기법을 써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HDRI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HDRI, High Dynamic Range 이미지란 뜻입니다. 우리가 JPG 파일이라든지 BMP 파일 이런 것들은 그림, 색상 정보만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HDRI는 빛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둘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둡게 해보면 HDRI는 빛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은 그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밝은 부분은 계속 보인다는 거고. 자, 밝게 했을 때더 밝아 보이겠죠? 그리고 모션 블러 줬을 때도 빛 있는 부분은 표가 나죠. 자, 제작 파이프라인 보시면, 앞전에 얘기했지, 게임과는 좀 무관합니다. 뭐, 게임 오프닝 동영상이나 이런 데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광고나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실사 영상 찍어야 될 테고, 캠코더나 뭐 카메라 찍어야겠죠. 거기서 HDRI 이미지를 추출합니다. 즉, 실제 영상과 동일한 빛의 환경을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추출하게 되고, 3D 제작하고, 제작한 다음에 라이팅과 GI 렌즈를 주게 되죠. 거기다가 추출한 HDRI를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합성과 보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제 책상을 찍은 건데,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일반 그냥 똑딱이로 찍은 장면이 될 테고. 다음 HDRI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HDR샵이라고 해서 간단 유틸 같은 프로그램이죠. 선택하셔서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다음처럼 이 이미지를 이렇게 HDRI 이미지로 만들어 줍니다. 3D 제작해야겠죠. 3D Max에서 만든 모델을 한 것이고, 자 이제 GI 렌더 VDA를 사용했습니다. VDA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남은 실사고 요 핸드폰과 얘만 3D가 되겠죠. 이 핸드폰 이 핸드폰 그닥 차이 없어 보이죠. 실사와 CG입니다. 자 다음 이제 HDRI를 적용하시면 느낌이 더 달라진다는 거죠. GI 랜덤을 적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느낌이 묻히게 가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색깔 보정하고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처럼 편집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화질이 많이 다운됐는데 좀 화질이 좀 깨어졌네요. 여튼 색깔 톤도 죽여주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3D와 배경이 같이 묻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영화나 뭐 광고나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뭐 좋은 장비 없이도 간단한 맥스와 카메라만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GI 렌더가 잘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뭐 옵션들은 책을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챕터 7 렌더링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